사용 고통. ANG 앞에 P를 붙여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 팽의 메시지는 매다는 것이고 의미는 고통이야. 팽은 고통 중에서도 갑작스런 슬픔이나 아픔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 팬츠는 허리에 매다는 거고 팬츠리는 매다는 장소, 곧 식료품 저장실인데 이것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 부패하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식재료를 천정에 매달았기 때문에 생긴 말이야. 패니어는 매다는 물건인데 자전거에 매다는 가방, 말 등에 매다는 가방, 오토바이에 매다는 가방을 모두 패니어라고 해. 페넌트는 매다는 깃발, 펜던트는 매다는 장식, 페닌슐러는 매달린 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한민국처럼 대륙에 매달린 섬이라는 뜻이야. 매달린다고 하면 고드름을 뺄 수 없겠지? 매달림이란 동작이 만든 디자인. 이게 바로 펜이지. 펜슬은 연필, 팽은 고드름처럼 생긴 육식동물의 송곳니, 디는 아래, 펜드는 매단다는 뜻이니까 디펜드는 매달려 있다는 말이야. 옛날에는 죄에 대한 벌로 목을 매다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페널티는 형벌이라는 뜻이 된 거야. 반대는 속박, anguish, 고통, 태형, 고통, torture, 고문, process, 과정, the procedure, 절차, audition, 추가, affection, 애정, conquer, 일치, accordance, 일치, independence, independence. 동.